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의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싸이의 행오버가 국내에서도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행오버의 뮤직비디오가 얼만큼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는지 매일같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틀 단위로 1천만 건씩 늘어가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역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영상은 어떤 것들일까요? 1위는 다들 잘 아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무려 20억 뷰를 기록을 했죠. 2위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입니다. 조회수는 10억 뷰입니다. 1위와 두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싸이의 기록은 당분간도 깨지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3위는 제니퍼 로페즈와 핏불이 같이 부른 On the Floor입니다. 라틴 느낌이 물씬 나는 댄스곡이고요. 4위가 재밌는데요. 음악이 아닌 아기들의 영상입니다. 동생 찰리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면서 우는 영상인데 Charlie Beat My Finger라는 제목이니까 안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위는 에미넴의 Love the Way You Lie가 차지했습니다. 잘 보면 순위권 대부분이 뮤직비디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유튜브는 음악 홍보의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2위를 기록한 저스틴 비버의 곡 듣겠습니다. Baby입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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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know you love me, I know you care. Just shout whenever, and I'll be there. You want my love, you want my heart. And we will never, ever, ever be apart. Are we an item? Girl, quit playing. We're just friends, what are you saying? Said there's another look right in my eyes. My first love broke my heart for the first time. And I was like, baby, baby, baby. Oh, like, baby, baby, baby. No, like, baby, baby, baby. Oh, thought you'd always be mine, mine. Baby, baby, baby. Oh, "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 7월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초연금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 중에 하나였죠. 원래는 뭐 다 2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조금 깎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를 제외한 70%에게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렇게 되면 한 4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노인들에게는 이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주긴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생계급여 20만 원이 깎이게 되거든요. 이게 법상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도 이 점을 다 알고 시작하시지 못해서 난감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이게 문제가 된다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기초연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함께 정작 이 빈곤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유주헌 기초연금 과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기초연금 이제 7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예, 무엇보다도 기초연금 급여가 종래 기초노령연금이 최대 10만 원이었다면 이제 20만 원까지 인상이 되는 거고요. 네. 아울러서 기초연금 급여 자체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도 이제 차등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 소득이 상위 30%이면은 못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위 70%는 어떻게 나뉘어서 받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선정 기준액이라는 걸 매년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하위 70%에 속한다는 어르신들의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매년 발표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87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139만 2천 원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시면 이 기초연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고 받는 건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지역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수령은 매달 25일 날, 그리고 7월 달 같으면 7월 25일 날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 가운데서 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죠?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분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분들 같은 게 생계비를 받고 계실 텐데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들을 다 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급여가 예. 인상이 되면 그만큼 예. 이제 생계비에서 삭감된다고 이제 삭감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렇게 생계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신 분들하고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 다 다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소득이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 단순히 저희가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드리게 되면 소득 역전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순간 예를 들면 100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치면 다만 1원의 소득이 있어서 탈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0원이 아니고 80원, 60원의 소득밖에 없는 소득 현상이 네.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본다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기초연금 급여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게 사실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에 가깝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그럼 말하자면은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을 생각을 해야지 되고 이런 예, 잣대를 예. 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영원으로 예, 만드는 예. 것보다는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네.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탈수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분들의 소득보다 일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계신 게 계신 분들이 소득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탈수급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 그분들을 좀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논리적 따진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제가 대답을 계좌로 들어온다는 것만 그냥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아, 예, 예. 네.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사무소나 공단 지사로 가시면 되고요. 예. 본인 신분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 통장 사본 있지 않습니까? 네. 사본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문자로 1003님이 자녀랑 같이 사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는 그 노인 가구의 소득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 부부라면 어르신 부부, 그다음에 개인이라면 어르신 개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지게 되는 거고요. 네. 다만 6억 이상 고가주택에 사시는 경우에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 고가주택에 사시는 경우에 그 부분만 일부 그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초수급 노인들에게도 중복복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다른 연금수급자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7222님인데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현행 수준만큼 10만 원까지만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네. 아울러서 유족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을 받고 나서 일시금으로 받고 나서 5년이 지나신 분들도 신청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때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분들이 이 기초연금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조금 현금으로는 덜 받게 되는 건 사실이죠?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금액을 받든지 그러니까 생계비 네. 국가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행과 동일한 급여를 받든지 아니면 좀 더 늘어난 급여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기 소득과 기초연금을 받아서 혹시라도 탈수급 그러니까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네. 의료급여라든지 다른 선불급여들이 유지되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전체적인 소득이라든지 지원 수준은 오히려 더 올라가시는 겁니다. 대부분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예. 저도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돈으로 이렇게 사례를 좀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부 유주원 기초연금 과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씩 풀어서 제가 하지 못해서 헷갈린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기초연금이 정작 절실한 빈곤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안 간다. 이러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전화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헷갈린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네. 기초 생활 수급자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기초 연금. 못 받으시죠? 네. 지금 복지부 네. 선생님 말씀은 못 받는 게 아니고 준다 그랬었잖아요. 주긴 주는데 네. 깎이는 네, 거죠. 20만 원 기초 연금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수급비 중에 생계급여. 네. 그래서 20만 원을 뺍니다. 예. 그러니까 줬다 뺏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받았다가 뺏기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기존의 그 기초노령연금제를 유지를 했으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니요. 아닌가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도 네. 뭐 2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아까 복지부 선생님 말씀대로 10만 원 네. 받죠. 예. 그 받는데 그것 또한 받고 받은 것만큼 수급비에서 뺍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방식이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는 가진 노인들보다는 못 가진 노인분들에게 문제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 기초연금제가 이렇게 기초수급 생활자인 노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라면은 문제가 크지 않나요? 이제 보건복지부는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이제 복지부 선생님도 설명했다시피 네. 이중급여와 중복급여의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경우에 하상위 계층과 소득 역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네. 네, 복지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복지부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복지부 논리는 이중급여, 중복급여의 문제와 소득 역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차상위 네, 계층보다 차상위 계층이 이렇게 배제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별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소득 역전의 문제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되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소득으로 보면은 역전 현상이 생기는데 네. 이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네. 해석을 하면은 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 네,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로 입장 정리를 하면은 그런 문제는 이제 발생되지 않죠. 근데 일단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이걸 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걸 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나 다른 이제 시민복지단체에서는 기존에 장애연금이라든가 또 보육수당, 어린이집에 네. 아이를 보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직접 키우면 보육수당 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애연금과 보육수당은 소득 인정에서 예외로 제외한다. 예. 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기초연금도 장애연금과 보육수당처럼 네.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개정을 해놓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 예외로 보는 게 뭐 장애수단이 있고요.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네, 또 그리고 뭐 보육수당. 보육수당. 예. 네.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족 지원도 보육수당에 들어가게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예. 근데 설례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예. 예. 설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설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거 이중급여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거죠. 수급비는 그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예. 기초연금은 그분이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는 카테고리가 다른 겁니다. 카테고리가 다른 거를 하나로 섞어놔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된 다음에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시행되기 전에 바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6월 내에 첫 예. 번째 이제 지급이 되는데 네. 그 전에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은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공약을 했고 한 문제니까 이건 빈곤 완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정책인데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한테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네. 대통령이 이거 조금 문제다. 이건 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해가지고 네. 대통령령으로서 네. 이건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렇게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지금 4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뭐 2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 네. 뭐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 400만 명, 예, 대다수 이제 406만 명은 20만 원을 받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4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은 받았다가 뺏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면 좋은데요. 안 되고 7월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빈곤 노인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이 상당히 클 텐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 시행령에 입각해서 예. 법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행령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노인 복지율이 상당히 좀 높고 경제적인 문제가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역시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나요? 해결 방법?
시급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 문제를 펼쳐가지고 예. 대통령령 시행령을 25일 전에 고쳐주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요. 네. 이대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고 했던 그래서 도입되는 이 정책의 목적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네. 또 이분들보다 좀 더 나게 살고 있는 분들 20만 원 받고 예. 이분들은 못 받는다고 하면은 노인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이 이걸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 네.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노인 빈곤의 문제라고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빈곤 노인분들은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소득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주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소득의 문제는 기초연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가난하니까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약도 제대로 못 사 먹고 하니까 무상의료가 도입이 돼줘야 이게 해법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옥탑방이나 반지하방에서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네. 현실적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무상의료 네. 도입돼줘야 되고 예.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가 공공적으로 제공이 돼줘야 네. 이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작 이 절실하게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투명인간처럼 돼버리는 이런 제도의 허점은 좀 빨리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내려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목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웹스. 슈웹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기사 이면을 들여다보는 경제의 뒤집기가 있고요. 또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 뒤집기에서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한번 짚어보겠고요. 알짜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SNS에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입니다. 이쪽으로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모멘텀입니다. 요즘 증권 뉴스를 보면 이번 분기에 어떤 종목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느니 모멘텀이 충분하다느니 하는 표현을 접할 수 있죠. 모멘텀은 원래 물리학 용어로 운동량이나 가속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수학에서 곡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말로 쓰였죠. 증권시장에서 차트를 볼 때 치고 올라가던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떨어지던 주식이 반등해서 올라가면 그래프의 방향이 변하죠. 그래서 앞으로 하락세나 상승세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말할 때 곡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모멘텀이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보통은 주가가 떨어질 때보단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상승 모멘텀이란 말을 쓰죠.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모멘텀이 없다고 하고요.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았다고 하면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단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경제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뒤집기. 우리 증시는 지금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지 뭐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를 보면은 조정은 어느 정도 받지만은 계속 좀 오르는 추세가 느껴져요. 근데 이게 경기 회복 속도를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좀 너무 빨리 오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이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가가 오르는 이유, 보통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예. 네, 뉴욕 증시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고 있죠. 네.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전미 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 경제 언제 저점이었다, 정점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하는데 2009년 6월이 저점이었었어요. 네. 뭐 지금까지 확장 국면 보이니까 60개월 지금 계속 경기가 좋은 상태거든요. 네. 네, 1945년에 11번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순환이 있었는데 평균 확장 기간이 좋아졌던 기간이 58개월이었는데 그럼 평균보다 더 길어져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 그래요? 그러면은 예. 60개월 동안 경기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복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증거들을. 예, 올해 우리 경제가 뭐 4% 성장한다 그러면은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 성장한다는 건데요. 그걸로 네.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2008년 2분기 이후에 경제 얘기를 한번 겪었었는데요. 그때보다 미국 GDP가 약 6.2%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소비가 GDP의 68%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8.4%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요. 올해 1분기죠? 네. 네. 올해 1분기예요. 그리고 미국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가 약 871만 개 감소했는데 그 이후 또 일자리도 잃어버린 일자리 다 찾았거든요.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기 회복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명목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한 4.4%포인트 정도 앞섰는데요. 현재 한 18%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네, 앞서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산업 생산,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하는가 그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때로는 주가가 경기를 과대평가하고 가소평가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산업 생산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한 21% 정도 과대평가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회복되고 예. 있는데,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교수님은 늘 시장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 시장이 이렇게 좀 서두르고 성급하게 나가는 어떤 배경은 뭘까요? 네, 그거는 투자자 심리가 좀 가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든요. 네, 그게 미국 투자자들이 돈 빌려가지고 주식 산 게 뭐 증권 담보 대출이라고 그럽니다. 2월 말에 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네. 시장이 똑똑하지만 똑똑할 때 지나치게 또 가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군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또 갑자기 많이 팔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뭐 과거에도 2000년 8월 달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돈 빌려주 주식 산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단기에 아주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시장이 욕심도 내고, 투자 심리가 과열되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경기도 회복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이번 네. 금리를 긁으면서 연방기금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은 건데요. 네. 그걸 5.25에서 0%까지 내렸고 3차례
네,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가지고 거의 3조 달러 이상을 풀었거든요. 네. 그 푼 돈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 못할 것이다. 사실 미국 연준이 가장 관심 갖게 보는 게 소비자, 뭐 그런 소비 물가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2%에서 안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성장 능력 이하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좋은데다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도 못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적으면서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한 거죠. 네. 돈의 힘이 계속되면 좋은데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또 돈의 규모를 줄이기도 할 거고요. 네. 앞으로는 정책 방향이나 또 경제나 어떻게 갈지가 이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느냐 떨어질 것이냐를 가늠하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뭐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도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지난 4월 달에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2.8에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예. 이번 6월 달 FOMC에서는 2.1 내지 2.3%로 많이 축소했어요. 최근에 보면은 예상보다 소비도 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또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주가도 오면 소비가 늘어나지만은 주택가격이 주가에 비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가보다는 주택가격이 4배 내지 5배 정도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최근에 미국 주택경기가 회복되다가 조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주춤하는 경제를 반영해서 주가는 그럼 떨어질까요? 네, 저는 좀 떨어지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증권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경제와 주식의 관계는 산책 나온 주인과 개와 같다. 네.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은 개가 보통 앞서가죠. 개가 주가라고 보시고 주인이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미국 주가가 주인 미국 경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GDP에 비해서는 18%, 산업생산에 비해서는 21%. 네. 개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주인이 잘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다 보고 주인한테 다시 가고 혹은 주인 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주가가 경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는데 한번 주인 경제를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경기가 안 좋으면은요, 뭐 네. 연방준비제도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중단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네. 또 양적완화가 지금 돈 축소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단하든지 네. 좀 풀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주가가 지금 좀 과열된 상태거든요. 네.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그런 정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은 어느 정도 폭으로 올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경기가 이제 정점 치면은 미국 평균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한 19%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안 떨어지더라도 뭐 5 내지 10%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예. 지금 우리나라 각 금융회사에서 최근에 미국 관련 주식 펀드가 좋았었거든요. 수익률이. 그렇죠. 미국과 상대적으로 좋았었죠. 예. 그래서 미국 관련 펀드를 팔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다렸다 사도 주가가 조정받고 나서 그 뒤에 사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조정을 보실 때도 약간 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조정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내년까지는 상승 국면이라고 보는데요. 네. 네. 근데 또 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주인한테 왔다가 또 앞서가죠. 네. 그게 앞서가는 과정이 내년까지는 전개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싸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물론 그 시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예. 조금 기다리시면은 지금보다는 더 싸게 살 기회가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조정을 네. 받았을 때 사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네. 증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하고 좀 달리 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비슷하게 갈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요? 네. 사실 미국 주가 오를 때 우리 주가는 못 올랐었죠. 네.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가 5 내지 10% 떨어지면 또 불안해져가지고
미국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또 우리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금융회사들도 주식 별로 안 사고 개인도 과거보다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거든요. 줄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에 아주 민감한 시장이에요. 그렇군요. 미국 증가가 예를 들어서 5 내지 10% 떨어지고 미국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고 외국인이 팔게 되면은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 너무 좀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데요. 네, 좀 알겠습니다.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신중한 투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진 배칭이에요.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시장에 이 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는 다 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 변화, 그다음에 상품 변화, 수요자 변화 이런 것들이 네. 쭉 시대마다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새로운 트렌드 7가지가 제시가 된 걸 봤어요. 그렇죠. 네. 그거 보시니까 맞든가요? 어떻든가요? 최근에 어떤 수요자의 니즈를 많이 반영한 결과인데요. 네. 이게 이제 KB금융연구소가 아주 의미 있는 발표를 했어요. 그 상품 변화, 그 다음에 소비자 니즈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시장을 점검을 했는 건데요. 네. 그게 발표를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신규 아파트를 좀 선호한다라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네. 새 아파트. 이걸 네. 왜 그런가 분석을 했더니 이제 재건축 등 노후 아파트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가세를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투자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재건축 가능 시기인 20년이 근접하면 네. 근접할수록 가격이 상승을 상당히 주도했는데 지금 이제 투자 수익이 감소되다 보니까 투자 수요자도 많이 감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6년을 전후로 해서 아파트의 평면, 지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의 상품 차별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됐고, 그다음에 새 아파트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 분양가 굉장히 비쌌습니다만 최근에 주변 그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분양을 받으면은 계약금 냈고 중도금 60% 대출을 받고 잔금 돈 이렇게 이제 대금 납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정말 투자 가치로 봤다 하우스의 개념으로 봤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야지 될 집이니까 투자 앞으로의 투자 가치보다는 지금 새 것인 게 좋다 이런 어떤 홈의 개념이요. 아니, 당연합니다. 그게 이제 예. 실수요자 시장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여기다가 또 전세값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주택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 아파트라든지 중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죠. 네. 여기다가 또 이제 아파트는 옛날에 환급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이 사실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했다가도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소형 평형 주택을 선호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뭐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중소형이 중대형보다 더 인기다라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그 공급 면적이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예전에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뭐 84제곱미터, 114제곱미터 이렇게 이런 평형에서 틈새 상품인 74제곱미터, 뭐 87제곱미터,
8제곱미터. 요게 사실은 이제 저 발코니 확장들을 하게 되면 예. 적어도 한 두세 평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넓게 예. 쓸 수도 있고 또 체감 분양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들은 평면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취향이 이 다변화된 것에 또 대처를 하게 되는 그런 변화인 그렇죠, 것도 같고요. 그렇죠. 주상복합하면은 또 한때는 정말 무슨 대박이다. 이렇게들 많이 찾았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인기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제 예. 2000년 중반까지에도 최고 상품이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높은 분양가, 또 관리비. 제일 문제가 된 게 자연환기였거든요. 아. 낮은 전용률 때문에 예.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격도 뭐 타워팰스 같은 것도 뭐 경매가로 하면은 그 한 40%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평면 설계를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환기 시스템, 그다음에 전용률 높이고 보통 이제 그 주상복합은 좁은 땅에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타워형으로 짓는데 이걸 이제 판상형으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판상형인데 판상형도 짓고 평형도 옛날에는 다 중대형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형 실속형 평형으로 바뀌면서 네. 최근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판상형이 어떤 거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지금 옛날에 그 90년대 그러니까 저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가면 일자로 쭉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앞뒤에 그 환기, 통기 시스템이 잘 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도가 있는 아파트를 주로 이제 판상형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기나 통기 시스템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잘 되는 아파트가 이제 그 판상형 아파트인데 이런 상품들을 많이 최근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타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아주 그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류의 상품들을 많이 쳤는데 네. 다시 이제 판상형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을까요? 아,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아파트 브랜드 파워가 가격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브랜드가 있는가 없는가하고 3.3 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 15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또 호수라든지 예. 강, 조망권 있는 아파트하고 역세권에 위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라든지 반포레미안, 뭐 서울시 갤러리 아포레, 삼성 라이파크 이런 데는 아까 강이라든지 조망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격을 리드하는 어떤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이름을 바꾸자는 그걸 내가지고 주민들 사인을 받았거든요. 어디신가요? 아, 저는 어딘지를 밝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H 그 건설에서 지은 그 아파트예요. 근데 그 브랜드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요즘 짓는 것에 붙이는 브랜드를 붙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빅5 건설사들 내에서도 예. 10년 사이에 브랜드가 한 3번 이상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어요. 뭐 네. H 건설, S 건설 이렇게 다 뭐 예. 빅3 뭐 현대, 삼성, 대우가 이제 아주 그 브랜드가 정착이 됐거든요. 네. 요런 아파트하고 다른 그 브랜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또 지역 간의 차이,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그렇죠. 하던데요. 이게 더 심화되고 있나요? 예전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디커플링은 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2007년 이후에 이게 시장이 상당히 크게 재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넓게는 뭐 수도권과 지방, 좁게는 같은 지역이라도 역세권 여부, 아파트 예. 구조, 단지 환경, 브랜드 등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해졌죠. 최근에는 이제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이 되면서 투자보다는 실생활 거주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 그 상품을 꼼꼼히 이제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자가 보유율이 선진국 수준에 사실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를 지역은 오르겠지만 네. 오르지 않는 지역은 오르지 않는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만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트렌드 변화에 실제로 이제 주택 소비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반응을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최근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가족 구성원도 많이 변했잖아요. 네. 또 소득 격차라든지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도 많이 변했고 또 주택 보급률, 자가 보유율 변화로 아마 정부 주택 정책도 아마 1, 2년 사이 많이 변화가 올 거예요. 막 건설업체들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트렌드를 많이 따라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소비자는 뭐 투자 수익보다는 실거주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되고 네. 또 무리한 상품이라든지 큰 평형이라든지 또 무리한 그 자금으로 주택 구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합리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장수를 맛보리 맥콜. 예, 어느새 또 생생경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방송 중에 상담이나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 그리고 또 생생경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친구 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죠.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그리고 화제의 경제신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인데요. 아이디가 강지리돌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강지리돌님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선물 이벤트는 계속되니까 생생경제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들어오셔서 좋아요 누르고 친구가 되어주시거나요. 아니면 트위터를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